사진 제공 쉐보레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쉐보레가 2020년형 볼트 EV를 공개하고 9일부터 사전 계약의 쉐보레 볼트 EV나 국내 장거리 전기차 시장의 문을 연 기념비적인 모델로 새롭게 출시되는 2020년형 모델은 카허 카젬 K-HK젬 한국 GM 사장은 신형 볼트 EV는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높여 전기차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주행거리에 대한 두려움 레인지 엔자이어티를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트 EV는 뛰어난 효율과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켰다. LG화학이 공급하는 288개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로 구성돼 동급 전기차 중 최장 1회 충전 주행 거리인 400 신개념 회생제동 시스템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을 적용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으로 가감속에서 완전 정차까지 조작하는 등 에너지 효율 증대는 물론 파워트레인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150kW급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고 출력과 36.7kg의 최대 토크를 발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초 이내에 주파하는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구현했다. 차체 하부에 수평으로 배치된 배터리 패키지는 무게 중심을 최대한 낮춰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전자 정밀 기어 시프트와 전기차에 최적화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탁월한 조종 성능을 완성했다.